논현동에 위치한 라폴리움 논현입니다. 준공연도는 2012년 준공이고요. 한계동 1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현재 세대는 148평형 룸 5개, 욕실 4개 구조고요. 먼저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은 들어오게 되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 쪽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넓은 신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또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 좌측은 이제 서브룸들이 있는데요. 먼저 거실, 주방, 안방 보여드리고 서브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네, 평형대가 148평형답게 거실 크기가 아주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작은 테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곳은 식사하시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8인용 식탁까지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인덕션, 커피 머신, 오븐, 그리고 와인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까지 모두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주방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보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식기세척기, 이제 쌀냉장고, 가스 쿡탑, 네, 김치 냉장고까지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주방 바로 뒤편은 빌트인 옵션으로 밀레 제품으로 세탁기 건조기가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곳곳에 네,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왕관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은 상주하시는 도우미분 쉬시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밖에서 보면 이제 신발장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쪽은 무거운 짐을 들고 바로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럼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이문 기준으로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안방 침실 공간입니다. 네, 매우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매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가구는 몰테니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이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세면대 두 개에 그리고 샤워부스, 욕조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 부분은 TV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는 원래 서재로 나온 공간인데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꾸며 놓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브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걷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현관 들어와서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손님분들 사용하시는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좌측은 서브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브룸 3개가 함께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서브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안쪽으로 붙박이장도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이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이쪽 방은 이제 붙박이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족실이나 서재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룸이고요. 이쪽은 붙박이장과 안에 화장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에게 적합한 방입니다. 그리고 침실 크기도 반듯하고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폴리움의 장점은 이렇게 곳곳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이제 서브룸들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이고요. 욕실이 4개이기 때문에 곳곳에 욕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라폴리온 같은 경우는 아래 굉장히 넓은 세대창고도 있고요. 헬스장, 스크린 골프 등 고급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라폴리움이 있는 주변에 노년 아펠바움, 동양파라곤, 아나 노년 등 최근에 들어온 고급 빌라들까지 고급 빌라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마지막 거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에 위치한 라폴리움 논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